다가오는 8.15 광복절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걸맞게 부산의 풍경도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부산을 누비는 광복열차에서부터 해수욕장, 관공서 등 곳곳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거리 곳곳에 태극기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변에서부터 인도까지 태극기가 빼곡히 개양돼 있습니다. 아파트 벽면에도 10m에 이르는 대형 태극기가 부착돼 입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인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부산경찰청 포도리홍보단에서 광복절 맞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조국 광복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온 경찰이 시민들과 함께 아리랑 공연을 펼치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견고히 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에도 태극기의 물결은 계속 이어집니다. 광복열차는 1호선 열차 두 대에 각 한 칸씩 조성돼 있으며 하루 20회 정도 운영됩니다. 이 열차에는 손잡이마다 정성스레 달린 미니 태극기뿐만 아니라 유관순 열사와 도마 안중근 선생 등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사진과 활약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어떤 그 유관순 열사서 그걸 보면서 옛날 그 어떤 그 느낌을 약간 같이 공감하는 느낌. 독립이라는 것을 다 머리에 뇌새겨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국론 통일하고 심지어 태극기 옷을 입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반여일동 주민센터 20여 명의 직원들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 같은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센터를 찾아오시는 주민들에게 광복에 대한 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보고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티셔츠를 만들어서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호응이 좋으셔서 국회도 많이 집집마다 달기 위해서 오늘도 많이 사가셨고요. 이외에도 지난 10일에는 광복 70주년 우리가 주인공입니다를 주제로 플래시몹 행사가 열리는 등 각 구군마다 청사와 해수욕장, 부산역 광장 등 특색 있는 공간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들이 모여 태극기는 이제 우리 일상 속으로 시민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4일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양일간 부산 곳곳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은 다채로운 기념 행사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